제가 오늘 방송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그냥 2시 40분에 예약 건다고 눌렀는데 방송이 켜져버렸어요. 네. 런닝바람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방송이 켜졌습니다. 그래갖고 보시던 분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시더니만 런닝바람입니다 하고 다 도망가셨어요. 네. 뭐 런닝바람 뭐 여름에 런닝 괜찮죠? 네, 딱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잠시 멈춰서 많이 더워서 제가 런닝바람으로 뭔가 세팅을 하고 있다가 방송이 켜지는 바람에 오늘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잘 들리나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켜졌지? 이게 근데 유튜브 스튜디오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게 좀 메뉴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OBS 프로그램을 키면 여기에 준비된 상태니까 시작을 누르세요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네, 아직 시작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거 커펜도 아직 못 쳤는데 그냥 이거 예약을 딱 걸어놓고 눌렀더니 바로 방송이 시작돼버렸어요. 뭐 끌 수 없고 끌 수 없고 제가 그 광고 하나 틀어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 뭐 광고 보시면서 괜찮아요. 뭐 사람 사는 데인데요. 입을 그래도 제가 잘 개놨습니다. 옷을 저기다가 벗어나서 그렇지. 자, 한 20분 채 안 되죠? 그 시간 동안 제가 광고 한 편 틀어드리고요. 3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광고 보고요. 유튜브 계속? 네. 이만큼 보여주세요. 정말 좋은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공 사례 영상이 실패했다는 잠깐만요. 영상보다는 동영상 광고가 같이 소리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도 놀랬나 봐요. 네, 갑자기 실방이 켜져버리는 바람에 저도 놀래고 컴퓨터도 놀래고 뭐 다 놀랬습니다. 네, 정말 웃겼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런닝 바람으로 이렇게 막 예약을 막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방이 탁 켜져 버린 거예요. 네, 커튼도 못 치고 아무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6.25 전쟁도 아니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런닝을 새 거예요, 새 거. 그래갖고 여러분들 진짜 뻥 아니에요. 제가 아이고 이거 봐봐요. 여기 런닝 오늘 이거 트라이 네, 이거 홍보하면 안 되죠. 네, 트라이 딱 가리고 네, 런닝 이거 딱 새 거 딱 뜯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입고 막 이걸 하고 있었어요. 막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유튜브 스튜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창에 조금 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예약을 탁 걸었더니 실방이 탁 켜진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뭐 화면을 딱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한 편 틀어드리고 커튼 치고 전투복 입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오랜만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팝필터를 치워버렸어요. 여기에 가려져 있던 팝필터를 탁 치워버리고요. 마이크에다가 솜방망이를 달았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켜지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자, 반갑습니다. 낭만중경입니다. 이게 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좀 바뀌었어요. 메뉴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예약을 딱 건다고 걸었는데 방송이 그냥 켜져 버렸습니다. 아유, 런닝 바람에 그냥 못 보일 꼴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군인들 런닝도 깨끗해요. 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몸을 또 정갈하게 하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거 뜯어가지고 입었어요. 아주 런닝이 반짝반짝거리는 런닝을 입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방송이 왜 켜졌을까요? 이게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지금 뭐 반죽이 이런 거 싹 다 내려놔가지고 자. 뭐 별로 큰일 날 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뭐 뒤에 이불도 충성이고요. 네. 군가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군가. 자, 군가. 그래도 낭만중령 채널이니까 군복 입고 있는데 군가. 말도 안 되지만 실방에서 군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군가를 그냥 내부로 뒀겠습니까? 군가를 또 다 짓뜯어가지고 개사를 했겠죠? 네. 군가를 좀 짓뜯어서 개사를 했는데 채널에 맞춰
세상의 샘솟는 답방의 손길 벅차고 고될수록 즐거운 나날 유치인 채널 지키는 보람의 산파 유치인이여 이제는 거품하니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을 잃어 유튜버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채널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실망과 소통 속에 맺어진 유치나 콘텐츠 중에 해가 뜨고 막상 날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입으로만 큰 소리쳐 유튜버라더냐 너와 나는 유튜브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구독과 댓글 속에 맺어진 유치나 실감 채널에 스패너 가슴에 담고 내 채널에 돌아갈 땐 무적의 유튜버 참 댓글 숙제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노래방 안방 벌써 좋다 유친들 신난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 유튜버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유튜버 팔도 까지 있습니다. 2절까지만 하고 끝낼까요? 다 할까요 그냥? 뜨거운 유치네로 뭉쳐진 우리들 유튜브 팔도에 널리 깔려서 얼싸 좋다 좋아요 신난 수춤 우리는 한 가족 팔도 유튜버 힘차게 장단 맞춰 부르자 정다운 유튜버 팔도 유튜버 자 이게 2절이고요 3절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유튜브 위해 힘차게 일어선 개사의 난주 얼싸 좋다 컨텐츠 신난 떡상곡 우리는 한 가족 팔도 유튜버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유튜버 팔도 유튜버 팔도사네 하면 방송 끝내야 되는데 자 개사곡 궁각 메들리로 3곡 4곡인가 4곡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사를 그 아예 목록표를 만들어 갔고요 책자 형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개사곡들을 정리를 했어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아 주말에 댓글 답방 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진짜 싹쓰리의 여름 안에서 제가 계산한 건데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파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수위. 자,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낭만 중용 개사 버전으로 실방 안에서 갑니다. 언제나 유익한 실방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이게 아닌데? 네,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 다시 갑니다. 싹쓸이. 자,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낭만 중년 개사 버전으로 오늘은 실망 안에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실망은 지금 내 시작되고 있어. 라이브에 또 묘미가 또 이렇게 이게 처음에 못 보일 걸 보여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빨개졌잖아요. 이거 NG 계속 모아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싹소리. 네, 싹소리의 여름 안에서 낭만 중년 개사 버전으로 실방 안에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춤추면서 언제나 유익한 실방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묻힌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늘 길만큼 밝은 낭중과 시원한 개사들이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자, 겨울아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송이 켜지는 바람에.